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출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즘 근데 지수와 상관없이 너무 테마성 장세가 지속이 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.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최근에 사실은 전일장을 제외하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16일, 17일, 18일, 3일 연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만 놓고 보면 전일장을 제외하고 전일장 전까지는 사실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화 이 3일간은 1조 4천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외국인 매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우선 미국장이 쉬고 있습니다. 미국장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정 부분 뭐 소폭이지만 뭐 조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증시,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미국 증시에 자금이 좀 더 몰리는 현상이 심화가 됐었고요. 그러면서 국내 증시 소외받았었는데 지난주, 최근 한 일주일간에서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좀 더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.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이 수요일 17일 날 매수 금액이 1000억대로 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전일 18일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다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기관들도 사실은 3000선 금방 갔을 때부터 다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. 11월 15일 종가가 2999였습니다. 그래서 16일부터는 기관이 16일, 17일, 18일 3일 연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. 기관도 그렇고요. 외국인도 그렇고 매매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매매에 대한 이 시간 자체, 매수에 대한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말랐다.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금액 자체가 좀 줄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최대의 효율, 이 가장 효율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짧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미국 증시가 횡보세를 보여주는 동안에는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받기는 만만치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미국 증시가 횡보세였을 때 뭐 국내 증시가 매수가 들어왔다. 그렇다고 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.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은 지지하겠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씩 뭐 소폭이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 이제 전반적인 증시를 자금이 말라가면서 수급적인 연속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? 네, 뭐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 체크입니다. 예, 근데 이 전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 나왔고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뭐 몇천억씩 매수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 외국인이 만약 금일 같은 경우 뭐 2천억, 3천억씩 몇천억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한 2천억 정도만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장 초반 좀 매도 규모를 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그렇다고 외국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무조건 매매를 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우선은 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짧게 단기적인 매매가 뭐 가장 좀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중소형주는 짧게 매매해야 되고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다라면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,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도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제 조건이 있죠. 실적이 이 떨어지지 않는,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, 이 뭐 PER이나 PBR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 이 위주로 뭐 중장기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섹터별로는 최근에 뭐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2차전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뭐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
국내 증시에서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섹터를 찾아라 그러면 2차 전지입니다.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좀 중소형주, 좀 작은 섹터, 조금이라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섹터들로 온다라면은 물론 이제 게임주 중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있지만 게임주들 좀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. 좀 부담은 있지만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테마가 단기간 안에 끝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중에서 좀 매매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게임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